오늘 보여드릴 아트는 판타지아 네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마블이 굉장히 몽환적으로 들어가면서 수채화 느낌이 나는 아트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번째 팁, 몽환적인 아트를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V1번 화이트 칼라를 풀꽃 해주세요. 30초 큐어해주세요. 클리어젤 대용으로 탑젤을 한번 얇게 발라주세요. 큐어하지 않은 상태로 PL 6번 컬러를 가볍게 두드려주듯이 마블해주세요. 이어서 PL 5번 컬러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주세요. 30초 큐어해주세요. 한 번 더 탑젤을 얇게 깔아주세요. V2번 컬러를 빈 부분에 가볍게 두드리듯 마블해주세요. 5번 컬러도 동일하게 진행해주세요. 마블이 조금 더 퍼졌으면 하는 부분은 클리어 젤을 가볍게 두드리면서 경계를 풀어주세요. 여기까지는 마블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연하게 진행해주시면 돼요. 이 상태로 30초 큐어해주세요. 큐어가 끝이 났으면 PL 6번 컬러를 브러쉬에 소량만 묻혀서 가볍게 스크래치 내듯이 칠해주세요. 10초 각 큐어할게요. PL 5번 컬러도 스크래치 내듯이 칠해주세요. 이때 붓결 모양이 보이는 게 좀 더 예쁜 마블이 나와요. 10초 각효 할게요. V5번 컬러는 조금 진하게 넣어주세요. 붓결 자국이 겹치고 겹쳐져서 수채화 같은 느낌을 내줘요. 이 상태로 10초 각효 할게요. 마지막으로 V2번 컬러도 많이 넣어주세요. 이 상태로 30초 큐어해주세요. 큐어가 끝이 났으면 탑젤로 오버레이 해주세요. 30초 큐어해주세요. 화이트 통째를 도트봉에 붙여 아래 윗부분에 듬성듬성 찍어줄게요. 세필 브러쉬로 찍어준 도트를 아래 위로 당기면서 별빛 모양을 자연스럽게 그려줄게요. 조금 화전한 부분에 한 번 더 도트를 찍어주세요. 이 상태로 큐어해주세요. 큐어가 끝이 났으면 탑젤을 발라 마무리해주세요.
별빛을 그리기 전에 홀로그램을 붙이면 조금 더 입체감 있는 느낌이 들어요. 30초 큐어해주세요.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가볍게 스크래치 느낌을 내가지고 수채화 느낌으로 마블을 해봤는데요. 이 별빛 밑부분에 육각 홀로그램을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입체감 있는 디자인이 완성이 됩니다.